일제 식민지하 침략 전쟁의 광기 속에서 조선 청년들은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징병을 거부했던 제주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미국도 이런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말이지 들으면 말 반항해야 한다고 해요. 그것이 말이면 조직화돼가지고 무슨 큰 덩어리는 되지 못할 만큼 좁은 덩어리가 작지만은 우리도 이 대열에 합류해서 투쟁하는 것이 조선 청년이 이 가질 멋있 임무가 아니냐 말이죠. 그 대가로 겪어야 했던 체포와 모진 옥고를 그는 훗날 옥중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옥중기록으로 이렇게 영사받는데 처음 들어가니까 로그 시대로까 용역이 나느냐 이거야. 처음 들어가니까 모르겠어. 안전하면 이건 덩어리 큰 놈의 곧지 있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니까 처음은 연필에다가 이래 딱 끼워가지고 칵 이렇게 막 하고 내가 막 울트고 이 몽둥이를 때리면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대개 30일 내로 다 검찰청으로 다 넘어가는데 시한유지법은 또 3개월 경찰서에서만 추적을 받는 거예요. 치안유지법 위반, 2년 6개월의 옥고. 제주에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 강태선옹은 어린 시절 목격한 해녀 항일투쟁의 한 장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 가고 오는데 추락에 타가지고선 말이야 성산을 통해 우도로 막 체포를 해 말이야. 출동에 가는 거는 우리가 목격을 했고 집에 와가지고서 이제 아이만 약식해가지고 저렇게 됐잖아. 아이고 하도에서 그냥 해제들이 하도 못 살게 불안해 조합인가 뭐인가 이제 막 쳐 들어가가지고서 난장판을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일본 그 정찰들이 말이야 사람들 잡으러 이제 들어가는 거야. 아 이런 정도로만 들었죠. 일제의 착취에 저항한 결과 해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과 지식인의 검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좌익 공안 사건화하여 저항의 싹을 자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일제 경찰 당국은 이 사회운동 조직을 해녀투쟁의 어떤 지속적인 투쟁과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걸 그냥 놔뒀다가는 오히려 전도적으로 항일의 분위기가 확산될 거라 아마 염려했던 걸 보입니다. 제주도의 이 청년 사회 항일운동가 조직이 일망타진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본과 제주를 잇는 연락선이 있어 한 해 4만 명 이상이 일본을 왕래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주의 청년 지식인들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에 눈을 떴지만 한편으로 서로 다른 노선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해녀 항일운동을 다룬 소설에는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럼 남자 집단들, 해녀들의 오라방 삼촌들, 그 집단은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 지식인들이고 일제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된다는 것도 생각하고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지식인들이 생각들이 또 분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분파. 하나는 뭐 사회주의다. 하나는 민족주의자다. 그걸 아나키즘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정부주의. 이 세 갈래가 있었어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그 이 세 갈래 분파 평생 싸우다가 이런 투쟁을 하다가 바로 일제라는 이 강력한 적에 대해서는 이 세 분파가 합쳐서 해녀항쟁에 이바지한 거예요. 인식은 달랐지만 결국 목표는 같았습니다. 일제에 대한 저항, 독립을 위한 투쟁. 해녀 항일 투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제치하지만 해녀들의 투쟁을 북돋는 기사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마침 세화 장날인 7일 정오부터 300여 명이 해녀의 유일한 무기인 호미와 비창을 들고 어깨에는 양식 보자기를 메고 하도리에서부터 시위 행렬을 지어 세화 시장에 도착하였을 때 세화 주재소 경관대의 극력 저지도 듣지 않고 부근위에서 모여든 해녀들과 호응하여 일층 기세를 높여 장부로 온 수천의 군중을 에워싸고 10여인의 연사들이 번갈아가며 해녀조합에 대한 모든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끝까지 승리할 것을 맹세하였다. 해녀 항일투쟁에 대한 이 기사를 썼던 사람은 다름 아닌 야학교사이자 청년지식인 강철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던 우도의 강관순 선생입니다. 이제 이 해녀들도 여자들도 약수를 해서 약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시켜줘야 속지 않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네들 전부 모여가지고 약수해서 연극도 하고 우리 아버지는 이수일이도 하고 후배는 신순애로 하고 해서 연극도 하고 이제 약수해서 노래도 배워주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가르쳤는데 우리 어머님네도 그 일자 무식에서도 두근반 서근반 그때 저울 다 저울이는 것도 저울질도 잘하고 글도 쓰더라고. 해녀 항일투쟁 이후 일제에 검거돼 2년 6개월의 옥고를 치룬 강관순 선생. 대전 국립현충원에 잠들어 계신 그가 바로 해녀 항일가를 쓴 주인공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우리 어머님도 면회 갔다 왔지만 그 오문짝 유자 어른 부인이 면회를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노래를 그 감옥에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담배 꽁초처럼 딸딸 몰아 가지고 그 우문교름 부인한테 주더래. 그래서 그 부인이 그 딸에게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 아이고 우도에 그 똑똑한 분 강관순이란 분이 있었는데 노래를 지어 가지고 당신 면회 갈 때 받아와 가지고 그 노래가 다 퍼졌다고 경험을 얘기하더래요. 거친 바다밭을 일구며 살아온 해녀들의 애가. 그 노랫말을 지은 강관순 선생의 생가에는 그의 따님이 우도 항일투쟁의 근거지였던 아버지의 집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강길려 어머니는 아버지 강관순 선생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태어난 유복자이자 마지막 남은 혈육입니다. 글쎄 여기서 자꾸 뒤조사 다니니까 피행강 어머니도 가고 이거 1940년을 보내며 이거 보내멍 폐병 걸려 놓고 돌아갔어요. 6월 달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10월 달에 낳고 만삭인 몸으로 여기 웅구를 모셔 놓았죠. 아니 어릴 때 이웃집 아이가 나하고 저 동갑의 때가 있었는데 같이 학교를 이제 입학하러 갔는데 그 애는 아버지를 데리고 가고 나는 나 혼자 갔다 와서 우리 어머니 보고 그러더래. 여기 순나니는 아버지가 데리고 갔는데 난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갔다고. 어머니의 뒤를 이어 12살에 물질을 시작했다는 강길려 어머니는 지금도 해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남겨진 어머니와 힘겨운 삶을 한때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버지가 참으로 그립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난 아버지가 그저 아예 없이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난 걸로 생각했어. 그런데 이 참 군장을 뭐 한 그부터 아이고. 저에게도 이런 아버지가 계셨구나 하는. 일제 침략의 야욕에 맞서 강제 징병을 거부하고 계몽 교육을 실천하며 일제에 저항했던 제주의 청년 지식인들. 그들은 제주 해녀 항일투쟁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치열했던 항일의 삶.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겠습니다.